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64에서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권미선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64에서 6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 한복판에 저희 64, 65, 66, 67 여전도회가 예배를 통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향 안에서 가장 앞서가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또 그것을 통해 다 주님이 하셨음에 감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경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영육을 채워주시는 당회장 석기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있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님들과 교구 전도사님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 오셔서 매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어 더욱 경향을 위해 앞서 헌신하도록 주님이 이끌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8년도를 회고해 볼 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자였노라고 고백하며 다가올 2019년도에도 더욱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원재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더욱 특별하고 큰 은혜가 오늘 강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너는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 찬양대의 은혜로운 특송 찬양과 우리 64에서 67 여전도의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혹시 2005년 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간 날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날 이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여 3일을 대기한 후에 전 우리나라의 전방 최전방 중 하나인 파주의 1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훈련을 최선을 받고 자대 배치하기 바뀐 일주일 전 어느 날 이 300명이나 되는 우리 대대 훈련병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먼저 테니스병과 골프병 등의 특수병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야말로 훈련이 아닌 편하게 운동 경기나 관리하며 높으신 분들과 게임하는 것이 군 생활이 다인 그야말로 꿀보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테니스나 골프를 배우지 못해 아쉬움만 가득 찬 채 지나갔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는데 바로 사단 행정병을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컴퓨터 자격증을 잇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시다시피 군대 가기 전 그야말로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와 한몸이 되다시피 살았던 저는 고작해야 타자치는 워드 프로세서 1급 하나 믿고 지원한 결과 딱 두 명이 살아남는 최종 면접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SFC 출신답게 면접을 아주 당당하게 보고 남들은 이제 다 연병장과 산을 구르며 고된 훈련을 할 때 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타자나 치겠구나 하며 이 저의 장밋빛 군생활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저를 비롯한 최종 면접의 두 명은 다 떨어지고 어디 높으신 아들이란 분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뒤로한 채 저는 가장 추운 곳인 문산 위 파주의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병으로 착출되었으며 자대 배치받은 첫날 아버지께 전화하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 이후로 가장 서럽게 울며 군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위 군대에서 이 꿀보직을 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가기 싫은 군생활, 이 열악한 환경, 그야말로 날씨에 고된 훈련을 피해 소위 꿀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을 받은 자라 하며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니 참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이 흐르는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군 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축복 대신 혹독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부터 시작하여 주변 경향의 신앙의 선배들까지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의 인물 바로 솔로몬 왕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라 일컫는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역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다스렸던 자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훌륭히 다스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그야말로 축복이 눈에 보이는 신의 아들과 같이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을 바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밤에 찾아오셔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른 것을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기에 이렇게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결실을 뿌린 대로 거두는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 주신 축복의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헌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이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통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의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거듭 승리하였고 그 결과 고대 근동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 애굽조차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땅이 넓고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진 반면 왕의 책무도 막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좋은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20세 전후로 신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커져버린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로몬의 그 마음에 언제나 그 근심이 가득 찼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딜 가나 정말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3절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2절에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보였던 헌신의 모습은 바로 기브온을 갔을 때 더더욱 나타났습니다. 대규모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큰 산당이 있던 기브온에 그는 즉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 헌신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라 하면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일천 번의 제사를 드렸다 하고 어떤 이는 일천 마리의 재물을 들었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무엇으로 해석하시는 간에 이 솔로몬의 지극정성의 헌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을 다하여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원천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헌신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축복의 인격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가 만복의 근원이시고 바로 약속을 제의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평소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근심 앞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권력자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러가며 만나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온갖 각종 진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며 이를 조절하는 관리자에게까지 뇌물을 찔러가며 만나고자 하는 그야말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권력자가 가진 힘, 그 힘이 내가 나아갈 길에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있기만 하면 나의 신분이 상승하고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사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온갖 굳은 일, 때로는 그 상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 자녀들의 행사까지 참석해가며 줄을 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나 입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조금이나마 누구에게 힘 있고 그 힘으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그 누구더라도 즉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주 이 세상의 단순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권력자 앞에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한정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세상 권력자와 달리 진정 축복의 원천이자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말로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믿은 것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구하게, 아니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런 열악한 사정, 고되고 힘든 상황, 변등 육신까지도 모든 것을 단번에 구하시고 고쳐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헌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헌신에 응답이 없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뭔가 답답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여 헌신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깨달아 굳게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을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실제로 솔로몬의 심정 또한 어쩌면 복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근심이 있었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그도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에 의해 금은보화와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싶었을 것이고 이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의 복이나 더 나아가 이 나라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군대와 같이 그가 원한 것을 말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 종이라 표현하며 그가 왕이 된 것은 순전히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의 유산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의 큰 백성으로 여기며 자신은 작고 무지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릇 백성은 자신의 백성을 주인으로 삼고 백성은 자기 종이라고 여기는 거짓되고 무능한 통치자와 다르게 그는 진정한 참된 통치자의 겸손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강력한 권력과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호사를 구하지도 자기의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위대해지기보다도 그의 백성의 장래를 형통하기 위하여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출세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영예보다는 자기의 의무에 충실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했던 결과 그는 그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분전하게 얻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돌이 아직 지나지 않는 딸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참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 최근 들어 놀랐던 사실은 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는 사실에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싫은 것을 표현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자기가 좋아하는 이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을 손에 잡고 절대 안 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와 제 아내가 그것을 달라고 두 손을 내밀면 주는 척하다가도 휙 돌아서는 놀이를 가끔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에 쥐고 있던 과자를 제가 똑같이 달라고 했더니 아주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말 못하는 아기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아주 그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제 손에 과자를 몰래 주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저의 마음은 흡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아마도 제가 엄마 몰래 과자를 제일 많이 줬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를 위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고 흡족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부모를 위하여 좋은 성적을 얻는 자녀나 자신이 쓰고 놀 것도 부족한 그 월급과 보너스를 받았다고 냉장고를 사주던 자녀, 피곤하고 고된 몸을 무릅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녀는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합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더 주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이 질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항상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신다면 틀림없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 직분, 예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틀림없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간구의 제목, 즉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먼저 구하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구하지 않을 것을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감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도 멸하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히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에게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내용의 간구가 나오자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석한 두뇌, 고든 판단력, 예민한 통찰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상 그와 같이 통찰력과 성경 지명을 가진 자가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한 것 같이 바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도 모조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들은 솔로몬은 꿈에 깨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15절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제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했다면 뒤에 나오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수은제 또는 화목제라고 표현하는 제사로서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인 감사를 뜻하는 제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당장 눈으로 이루어질 만한 무엇인가의 축도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앞에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지 그가 당장 지혜로워졌는지 알 길이 없었으며 당장 그의 손에 부가 있지 않았고 영광 또한 있지 않았으며 또한 장수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감사로 넘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 하반부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받은 축복을 그저 그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모든 백성들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을 모든 신하들과 함께하며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솔로몬은 그저 헌신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축복이 그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유명한 한 아이와 두 어머니의 사이의 판결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후에 이 판결을 놓고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속해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인 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결과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의 장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옆집, 윗집, 아랫집을 다 알고 지내던 참 그야말로 정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새는 그야말로 정이 없어져 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반 사람들조차도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라는 말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가를 알아보면 이는 욕심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원하는 것을 얻다 보면 무섭게 욕심이 그보다 더 커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해지고 심지어 감사라는 말 자체도 낯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인색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였더니 이전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에 왜 내가 감사를 해야 하나라는 원망 섞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로 감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는 참 재밌게도 항상 대조되는 내용을 감사하는데 예를 들어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한데 그 가시도 감사하다. 가난도 감사하고 분우도 감사하다는 등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그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을 주심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신자와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 추수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무슨 축복의 결실이 있을까라는 의문의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언제나 자녀인 성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감사의 내용이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드러나는 기쁨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저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삶 속에 나타나심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64, 65, 66, 67 여전도의 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찾아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찾아와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육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 섞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의 원천임을 기억하며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든 구하지 않는 것이든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로 나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올바른 것을 구하심으로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진정 풍성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빙부상 관계로 금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장례 일정과 이동 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영화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8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기주 씨, 정연숙 씨의 이남, 신랑 김현태 군과 김포 이교구 장순희 집사님의 일녀 신부 신현주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발산동 베뉴지 웨딩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화곡 7교구 김동국 집사, 최순례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운환 강도사님과 김돈중 장로, 김영호 목사님의 일녀 신부 김정란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부천 S컨벤션 웨딩홀에서 말씀사랑교회를 심우하시는 김중광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주일학교 추수감사예배, 중고등부 SFC데이, 집사의 권사의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이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64에서 67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실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64 여전도에는 79년생, 65 여전도에는 80년생, 66 여전도에는 81년생, 67 여전도에는 8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명 429장을 부르신 후에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64에서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도 심하게 될 때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쌀쌀한 이 추운 날씨에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이 수예배 예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깨달으며 언제나 주님 앞에 헌신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언제나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삶으로서 보여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에 충만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과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까지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이 솔로몬의 올바른 강구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보여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헌신하시는 64, 65, 66, 67 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